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이제는 골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골프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골프를 치면 좋은 점을 통해서 골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골프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40대에서 60대 여자들만을 위한 골프클럽인데요.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골프를 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쳐주기가 좀 힘들어졌더니 그 친구들이 골프를 못 치고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들은 저 때문에 골프를 배웠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를 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그 친구들 말고도 골프 썸이 없어서 못 치는 사람들을 한번 다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골프클럽을 만들었고요. 또 그거를 캐스모라는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골프 썸이 마땅치 않은 분들을 다 모았고요. 그리고 또 캐스모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오신 분들 모두 합쳐서 지금 현재 20명의 멤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다 40대에서 60대들이신데 다들 골프 치면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참 잘 만들었구나. 골프장 부킹하고 뭐 썸 어레인지 하고 하면서 내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골프를 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골프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 재밌는 골프를 좀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골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골프가 재미없어서, 또는 뭐 햇볕 쐬기 싫어서, 또는 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든다라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좋은 점 10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동이 된다입니다. 골프가 물론 나가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카트를 탈 수도 있는데, 특히 여기 캐나다에서는 카트 말고 또 걸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항상 카트를 타는 게 아니고 걸을 때도 많이 있어서 보통 한 4시간 정도 걷고 나면은 10km라 그랬나? 10km를 걸으니까 이 하체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좋아져요. 얼마 전에 어떤 골프장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제가 조인해서 쳤었는데 너무너무 정정하시고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이제 그런 걸어서 골프를 치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좋다고 그랬더니 원래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걷지를 못하셨대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 골프를 매일매일 걸어서 치심으로써 이 그 관절이랑 근육이 너무너무 강화가 돼서 오히려 너무너무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젊었을 때 시작을 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골프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골프를 치면은 햇빛을 쐬잖아요. 어떤 분들은 햇빛 때문에 뭐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생겨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햇볕을 쐬면은 우리가 그 비타민 D 있잖아요. 자연 비타민 D. 그 비타민 D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병원에 제가 체크하러 갔더니 패밀리 닥터가 비타민 약을 꼭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치는데 그래도 비타민 D를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드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골프를 치면 좋은 점은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아주 시간 보내기에는 골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50이 되고 나면 우리 나이에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물론 일도 20, 30대만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이 골프로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골프를 치면 좋은 점 네 번째는요,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딩을 갔을 때 50불, 60불을 들여서 하루에 5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락이 뭐가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노래방 가서 한 시간만 놀아도 2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5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재밌게 오락을 하고 보내면서 5, 60불이 들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적인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골프를 치다 보면. 왜냐면 골프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산은 혼자 올라가도 되지만 골프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4명이 같이 썸을 만들어서 골프를 치게 돼요. 그러면은 골프를 치면은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번에 제가 골프클럽을 만들어 보니까 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나서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하고 친해지고 또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요.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점은요, 부부가 늙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등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몸에 큰 무리가 가질 않아요. 물론 뭐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갈비뼈도 나간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라운딩하고 그 정도만 해도 그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골프 쳐서 몸에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분들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어느 순간에 발목하고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순간적인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너무 재밌어요. 골프는 어느 날은 너무 잘 되고 또 어느 날은 너무 안 되고 늘 나의 마음을 애태웁니다. 그래서 골프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정복이 안 돼요. 오늘 됐구나 싶으면 또 그 다음 주에 무너지고. 골프는 정말 재밌습니다. 작은 볼을 하나를 가지고 그 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밌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면서 재밌는 것도 있고, 또 한번 공이 딱 잘 맞았을 때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그걸 보면 또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골프를 하시면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근데 정신 건강에 좋은 게 일단 나오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잔디를 밟고 또 이 자연의 공기를 쐬고 또 나무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일단 자연과 가깝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열 번째로 또 좋은 점은요, 골프는 늙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등산 가장 만만한 등산 하신다 해도 70, 80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등산이 솔직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근데 골프는 이 재미있는 운동을요, 늙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백인 할머니가 카트에서부터 그 티샷을 하는 데까지 한참을 걸어가실 정도로 몸이 불편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공을 치는 그 힘은 구력이 있으신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과연 뭐가 있을까요? 골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골프가 조금 돈이 좀 들긴 들어요. 처음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고 일하느라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저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쓸 돈 좀 아끼시고, 그 돈은 어차피 지금 안 써도 언제든지 없어질 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골프클럽 사고 레슨 받고 하는데 뭐 한 1500불? 150만원 정도?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지금부터 평생 80대까지 재밌게 놀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좋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골프라는 세계에 그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진짜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골프를 처음 시작해서 썸이 없으신 분들 저희 골프 클럽에 웰컴입니다. 네, 다 오셔서 우리가 누구나 다 초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초보 때 저랑 같이 이렇게 골프를 쳐준 그 언니들한테 항상 고마움이 있고 그 고마움으로 저도 역시 지금 초보들하고 라운딩을 합니다. 또 그 초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급 과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초보들한테 열심히 같이 가르쳐주면서 라운딩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골프라는 그런 운동에 투자하신 만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카들 픽업하러 가야 돼요.